기념사진 찍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광민 선수 들리시나요? 네, 들립니다. 자, 일단은 승리 축하드리고, 오늘 국군체육부대를 상대로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? 아, 경기 초반에 저희가 조금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요. 네. 네,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가 좀 안 나와서 좀 초반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결국 큰 점수차로 이긴 바탕은 뭐였을까요? 아, 저희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해도 계속 똑같은 플레이로 준비했던 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그 플레이가 나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장으로서 컨디션들이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. 저요? 예, 오늘 그래서 예전 경기보다 좀 경기 초반에 힘들었을 때 더 주장으로서 역할들을 저 충실하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주장해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? 아무래도 좀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주변 동료들이 잘 따라와줘서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그 주장다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, 말씀하세요. 한 2년 전에 한번 다리 부상으로 네네. 한번 이제 조금 쉬었던 경험이 있으신데 네. 오히려 지금 부상 이후로 더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좀 부상해서 이제 회복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지. 작년 그 대표팀 하면서 남창수 SNC 코치님이 좀 지도해 줬을 때 몸이 좀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요. 네네. 그분이 지도해 주셨던 웨이트 방법이라든가 스트레칭 위주로 훈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3라운드가 남아 있으니까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네. 뭐 이번 2차 시작하면서 상무 포스코 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광민 선수 수고하셨고 마지막 3라운드도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